공부법 본작 조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부법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멘탈이 나가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저도 나름대로 힘든 수험생활을 거치면서 정말 멘탈이 나가서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울고만 있었던 적도 있고, 시험 당일에 만화방에서 만화책 보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시험 어려웠다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멘탈 관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시점에서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차분하게 수험생활을 밀고 나간 결과 합격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거죠. 합격한 주변 판검사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공부법 대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녹여서 오늘 멘탈 관리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망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 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이라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 마음이 여러분을 점점 더 슬럼프에 빠뜨립니다. 이 시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일을 하고도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 하루의 공부 시간 문제도 있어요. 내가 공부 시간을 하루에 13시간, 14시간 해야겠다. 스톱워치로 끊어서 하루에 9시간 해야겠다. 이런 과도한 욕심,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 독서실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나가겠다. 옆자리에 앉는 사람과 마음속으로 경쟁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욕심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뿐이고 억지로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억지로 시키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내가 없어지는 순간 공부하는 나는 자유의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욕심을 버려야 합격한다는 걸 좀 구체화해서 일주일 멘탈을 유지하는 시간 관리, 요 얘기는 꼭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업으로 수험생활을 하는 수험생 기준이에요. 전업 수험생들 일주일 내내 공부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 주말만 쉬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말만 쉰다는 것도 너무 무리한 목표예요. 그렇다고 전업 수험생이 토요일 일요일을 통째로 다 쉰다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렇게 쉬어봐야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할 때부터 이 방법을 찾아내서 많은 제 동료들과 공유를 하고 학원 강사 생활을 할 때도 제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21ST 공부법, 21ST 공부법을 완벽하게 지킨 수험생은 전원 다 합격했습니다. 이게 뭐냐?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하나의 예시예요. 일주일을 제가 총 27칸으로 나눠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전, 낮, 저녁으로 하루를 3번을 나누는데 저는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전 4시간, 낮 4시간, 저녁은 3시간만 잡았어요. 그리고 이 4시간, 4시간, 3시간도 스톱워치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은 7일이니까 총 몇 개의 칸이 나옵니까? 27개의 칸이 나와요. 이 중에 5개의 칸은 최소한 쉬어야 된다. 즉, 이 칸 한 개를 제가 ST라고 부릅니다. 스터디 타임이라는 뜻인데 이 중에 5개의 ST는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16ST가 최대 공부량이다. 그리고 OST를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21ST 공부법이에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평일 저녁, 월화, 수, 목, 금은 저녁에 다 쉬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공부로 채우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21ST 공부법만 완전히 준수하면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공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부로 들어가 있는 것은 동영상 수강 시간도 고려해서 공부를 놨어요. 전문직 수험생들 보통 학원 강의 하루치 동영상 수강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합니다. 딱 이 21ST 공부법의 한 칸에 들어맞습니다. 요 정도 여유를 주면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저는 21ST 공부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만큼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 21ST 공부법이 저에게 심리적으로 여유를 줘서 수험생활 전체를 너무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1ST 공부법의 휴식 부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멘탈 나가지 않게 쉬는 법, 공부를 할 때 휴식 시간에는 뭔가 이어지는 일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뭐겠어요? 사실 연애는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애라는 건 단발적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도 편안하게, 나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면 연애를 하지 맞는 쪽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사법시험 수험생활 내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거는 저처럼
상대도 편안하게, 그리고 상대로부터 저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런 연애는 해도 바람직하지만, 상대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은 그런 연애는 필연적으로 공부 시간에도 상당한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주식이라든지 투자 등도 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게 좋고 조견 변호사는 무엇을 하느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평일 저녁에도 술 한잔 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좀 많이 먹고 많이 먹으니까 일요일에는 잠자고 이런 식으로 쉬었는데 적어도 알코올 중독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술이 제 공부에 지장을 주진 못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량을 통제했기 때문에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통상 맥주가 3캔째 되면 맛이 없었어요. 매일 마셨지만 쉬는 날에는 좀 더 많이 마셨죠. 평일에 한 2캔 정도, 쉬는 날에는 한 4캔 정도로 마셨는데 그 결과 간도 좀 안 좋아지고 살도 좀 많이 쪘었는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다 회복을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운동도 얘기하자면은 휴식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이 기분 전환이 된다면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러나 이 운동 역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하게 되면 역시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휴식 시간을 벗어나서 연계되게 되는 취미나 관계는 함부로 맺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도 좋지 않고 새로운 이성 만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스터디도 정말로 이 스터디가 깔끔하게 공부만을 위해서 작동한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인간관계가 돼서 계속된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을 만한 스터디 모임이라면은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넷플릭스 정도 보는 것, 딱딱 끊어낼 수 있는 것, 이런 정도가 현실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오늘은 전문직 공부법 본자 조기현 변호사의 공부 멘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